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골프 열심히 해서 같이 라운드 한번 같이 나가보자. 화이팅! 계속 이렇게 하면 눈물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. 합의하에. 안녕하세요. 저 나이는 25살이고요. 광운대학교 대학 4학년 박대웅이라고 합니다. 학과는 화학공학과 재학하고 있습니다. 네. 골프는 그 전역하고 23살에 부모님이 좀 권유를 하셔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. 저 한 1에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학교에서 저도 이제 좀 교양 과목으로 골프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20명 중에서 골프 좀 배워본 친구들 손 들어보라 했을 때 한 5명 정도는, 4-5명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. 학교에서는 일단 이론으로 일단 안 배운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립이라던가 이제 어드레스 어떻게 서는지 그렇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, 그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인도 골프장을 좀 대여를 해서 프로님 한 분이서 이제 배우는 인원들한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이제 원포인트로 개인 레슨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물어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로님이 어떻게 보면 저만 좀 케어해주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받을 수 있는데, 단체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원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두 번씩 이제 봐준다 보다 보니까 이제 원포인트 그 개인 레슨보다는 확실히 좀 개개인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, 학교 수업이어서 좀 저렴하게 배워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 레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거기에 프로님 말로는 확실히 나중에 좀 비즈니스 적이라던가 그런 미팅 있을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확실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4인 제한, 5인 제한 이런 거 걸렸을 때도 골프 룰 자체가 4명, 최대 4명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잘 맞았던 스포츠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일단은 문화 자체는 확실히 좀 코로나, 원래도 되게 인기 있는 스포츠이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확 뜬 스포츠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,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저도 많이 보긴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쁜 옷 입고, 왜냐면 필드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풍경이 되게 이쁘니까 어디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거든요, 저도 내심. 그래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. 대신에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번 배워볼까?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지금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있는 공부에? 네. 대학원의 목표로 우선은? 네, 지금 이제 졸업 앞두고 있고 이어서 바로 대학원도 앞두고 있어서. 박사님? 네, 학교사님, 박사님. 나중에 그 소리 듣겠네요. 오! 한번 더 하겠는데. 오, 이다
일단은 그 큰 꿈은 아무래도 제가 한번 자동차를 이름도 좋아해가지고 뭐 제가 좀 설계한 뭐 제가 영향을 끼친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가 좀 나온 걸 한번 보고 싶은 게 구체적인 목표고요. 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죠. 이제 최근에 저희 아파트만 해도 에폭시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를 그 주차장이 되지 말고 다 차를 한번 빼봐라 해서 이제 모든 차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좀 밤에 산책도 할 겸 한번 쭉 둘러봤는데 옛날에 아예 안 보였던 전기차들이 한 10대 중에 한 대 뭐 8대 중에 한 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. 파란 간판이니까 전기차가. 아 그래서 지금 뭐 충전소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지면 전기차 충분히 상용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는 저희 배터리 3사 기업이 있는데 계속 이제 1, 2등을 다투다가 최근에만 좀 중국 기업한테 좀 밀린 거긴 한데 기술력으로는 저희는 좀 최정상이지 않나 배터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뭐 촬영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낯설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든 어떤 뭐 SNS를 통해서 경험한 건 되게 좀 인색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. 같이 골프 열심히 해서 같이 라운드 한번 같이 나가보자. 화이팅! 자동차도 한번 같이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내가 만 나중에 먼 훗날 내가 설계한 배터리 전기차가 있으면 같이 안전운전 해봅시다. 화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